2018년 8월 29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번 주도 역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작업인데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 방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픈애쉬 AI, 오픈애쉬 앤드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메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보시면은 오픈애쉬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openac.kr로 들어와도 되고 혹은 다른 coded.kr로 들어와도 될 거예요. http s는 잘 안 먹힙니다. s 빼고 다음에 www.openac.kr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이제 메인 사이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메뉴가 열어보면은 메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이트 자체는 모바일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바일에 맞춰놨으니까 모바일로 접속하시면은 훨씬 더 화면이 더욱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둘 다 지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대충 보시면은 코어 아이디어 부분은 우리 오픈애쉬 플랫폼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이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어 모듈. 코어 모듈은 오픈애쉬 플랫폼의 핵심 모듈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코어 모듈입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도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코어 모듈의 어떤 펑션들 리스트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데 옮기는 과정 지금 진행 중이에요.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코어 모듈의 펑션들이 어떤 식으로 재배치되고 재구성되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애쉬 플랫폼의 기본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제일 밑에 하나의 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가 오픈애쉬 플랫폼이고 제일 밑에 계층에 있는 것들이 5개 정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죠. 머신러닝과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오픈애쉬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FRP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코딩 패턴이죠. 그 다음에 구조이론 이 다섯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것 전체가 하나의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또 하나의 웹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속에 지금으로는 www 이것만 있다고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웹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표준화폐를 만들고 표준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중앙은행, 시중은행, 표준보험, 정권 이렇게 만들고 거기 위에 표준시장을 만들도록 구성됐습니다. 표준시장은 고판, 고방, 고을장 각각이 다른데 이것도 마켓 부분에서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마켓 오픈애쉬 KR 그러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표준시장이 있고 거기 위에 이제 표준 인프라가 구성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층 이 레벨 1, 제일 밑에 층이 공간 웹이 있고 공간 웹 위에 표준화폐, 금융, 시장, 모듈까지 구성되고 그 위에 교육이라 직업, 의료, 교통, 물류, 입법, 사법, 행정, 안전, 에너지, 문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표준 인프라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표준 인프라 위에 복지 시스템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픈애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에너지 모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좀 전에 봤던 거 보면은 여기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젝트는 이제 오픈애쉬 플랫폼을 구성하는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의 각각을 별도의 사이트로서 코딩을 진행하는 거예요. 코딩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오픈애쉬와 스페이스 웹 FRP 그로서 오픈애쉬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데 오픈애쉬 플랫폼 중에서 마니트리, 화폐금융, 트래픽, 교통물류, 그리고 코어, 코어는 에듀케이션 모듈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고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사이트입니다. 별도의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링크가 밑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모듈 들어가보면은 표준화폐 모듈에 관련된 사이트, 표준중앙은행 모듈, 시중은행 모듈 각각이 별도의 사이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코딩해 나가는 과정, 그죠? 이걸 코딩해 나가는 과정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대학원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우리 프로젝트 자체가 교육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과정은 요거는 캠퍼스로 들어오시면 돼요. 캠퍼스 오픈에시 KR 그죠? 이거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따로 구성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 바로 오픈에시죠. www.openac.kr의 프로젝트 여기 들어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대학원 코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 이 모듈 하나하나가 다 대학원 전공에 맞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무제표 모듈, 하나의 학교 모듈, 에너지 모듈 요거 전체가 하나하나가 대학원에서 전공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걸 자체 하나하나도 코딩을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학원 과정 수업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하나의 딱 일렬로 코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뭐 에너지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만약에 내가 에너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메뉴를 열어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ow it works, 어떻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도 있고 데모도 있습니다. 데모도 있는데 보면은 일단 슈퍼맨 시나리오가 있고 슈퍼맨, 트럼프, 배트맨 등등 있죠. 슈퍼맨은 에너지를 판매하는 사람 그죠? 판매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죠? 그리고 코드가 왼쪽에 코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코드에 시행한 결과 이 코드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라이브 버튼 누르게 되면 실제 이것이 동작하는 것들이 라이브 모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데스크탑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스마트폰으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BMI 캘큘레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BMI 체지방 지수인가요? 그걸 그냥 그대로 샘플로 그냥 연결해 놨을 뿐입니다. 요것을 실제 이제 코드 우리한테 맞게끔 이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에너지 모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 자체가 대학원 수업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에너지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에너지를 사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사는 사람으로서 또 어떤 코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작성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모 속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배트맨도 있죠. 배트맨은 에너지를 사고 파는 과정을 자동화시킨 그러한 경우,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어떤 모듈을 작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전 설명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전 설명이 뭐냐니까 에너지 P2P 마켓은 에너지 시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소비자라고 그러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가 1대1로 피어투피어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개개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또 개개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시장을 가정해서 그러한 시장을 블록체인 기반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동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주제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을 빼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네요. 그 부분 미안하신가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에너지이고 그리고 에너지 외에도 교통물류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물류 주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자율비행, 그리고 자동차, 길 자체를 자율주행 전용 도로, 그죠?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도로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될 것이고 또 코딩이 나갈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율비행, 자율자동차. 자율주행용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차징, 배터리 차징은 어떻게 할 것이고, 파킹,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렇죠? 보통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코딩해 나가는 것이 교통물류 주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항목들, 대략 한 50개 내지 60개 정도의 항목들 각각을 우리가 코딩을 해 나가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해 나가는 과정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오픈에시 캠퍼스의 대학원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사이트의 한 50개 정도의 골격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았고, 무엇보다도 캠퍼스 쪽을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해서 오픈에시 캠퍼스 소개, 전체 강좌, 뭐 행사 등등 해서 골격을 좀 잡고 있는데, 예, 뭐 이 과목들하고 현재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빠르면 9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 학습 과정들을 여기에 다 담을 생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소는 캠퍼스 오픈에시 KR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사이트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이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오픈에시 AI, 오픈에시 AI 여기 들어와 보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팀 주피터가 지금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마일스톤은 안 들어왔습니다. 마일스톤은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정표를 작성하는 건데, 그것도 아마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 9월 한 10일경 이내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 멤버들 여기 지금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교육법인 관련해가지고는, 예, 이거 상당히 교육법인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젝트, 교육법인 설립과 관련된 별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이죠. 8월 30일 날. 아마 지금 현재 팀 주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후원금 받았던 금액이 대략 4천만 원 정도 선이 됩니다. 4천만 원인데, 이걸로 가지고는 이 중에는 현물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걸로 교육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데는 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 교육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공모, 주식 공모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도 정리해서 내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